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표현은요. 내가 딱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딱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말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런 표현을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 게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That's what I wanted to say. 또는 I was just about to say that.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요. 너가 내가 할 말을 아사갔다? 이런 재밌는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아주 유용한 표현이 많이 쓰인 요 대화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 이런 대화가 나오는데 아마 부부 사이인 것 같아요. 자, A가 뭐라고 하냐면 I'm not cooking tonight. 다 요리하기 싫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Let's get something delivered. 오늘은 배달 좀 시키자라고 하는 건데 이 something이라는 음식은 배달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ed가 붙은 거 살짝 생각하시면 돼요. Let's get something delivered 또는 Let's get something ordered in. 오늘은 그냥 주문 좀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B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딱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다음 장에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그러면서 야 이제 동조를 한 거죠. What will be? 그러면 어떤 거 시킬까라고 하는 거.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What will be? 발음이 조금 어렵죠. 그랬더니 얘가 You name it. You name it. 네가 이름을 말해라. It's up to you. 네가 선택하면 돼. It's your call. 네가 하면 돼라고 하는 표현이야. 그랬더니 요렇게 말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I'm good to go with anything. I'm good to go with anything. 나 어떤 것이든 좋아라는 표현인데 good to go, good to go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I'm good to go with anything. 그랬더니 B가 in that case 그렇다 그러면 let's ring up the fried chicken joint. 그 joint라고 하는 건 place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Chicken joint. 그 fried chicken joint에 전화를 걸자. 전화를 걸자 그럴 때 이렇게 해서 ring up 이렇게 콜이라고 써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요런 대화가 왔다 갔다 했는데 요 뒤에 번역이 나와 있는데 요렇게 표현을 하네요. 자, 보니까요. You took the words right out of my mouth. 끊으면 요 정도로 끊으시면 돼요. You took the words right out of my mouth. 너내 입에서 딱그 단어를 뺏어갔다.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단어를 그 말을 갖다가 네가 딱 뺏어가서 말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딱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어떤 표현도 있었냐면 I was just about to say that 또는 That's what I wanted to say 뭐 이런 표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쓸수 있다라는 거 요걸 조금 생각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대화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I'm not cooking. Let's get something delivered. You took the words right out of my mouth. You took the words right out of my mouth. What will be? 그럼 이제 뭐 시킬까라고 했더니 You name it. 네가 말해 괜찮아? I'm good to go with anything. In that case, let's ring up the fried치킨 조인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가 이어졌던 거예요. 자 이제 additional expressions라고 해서 앞에 나와 있는 좋은 표현들의 연장선으로 다르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Let's get something delivered.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수동 표현을 이렇게 쓰였지만 이렇게 능동 표현으로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We can order in. 너무 간단하지. We can order in. 근데 이제 주문을 하고 우리가 물건을 집안으로 가져와서 먹는 거니까 in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We can order in. We can order in. 또는 뭐 피자를 시켜 먹다라고 하면 we can order pizza in. 이 피자를 중간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We can order pizza i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오늘의 표현 아래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잠깐 제가 말을 했었죠. I was just about to say that. 내가 막 그거 말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네요. I'm thinking the same thing. I'm thinking the same thing. 나, 동일한 거. 아니면, 이렇게도 말해야 돼. We are on the same page.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We are on the same page. 이렇게 또 재밌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You name it.
네가 이름을 말해, it's your call. 네가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보니까 whatever you say, whatever you say. 그 다음에 you choose, it's up to you, it's your call, anything you want.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ing up이라고 하는 단어를 call로 바꿨고, 그 다음에 joint를 왔다가 이 place로 바꿔놨네요. 그래서 let's ring up the fried chicken joint. 이걸 갖다가 let's call the fried chicken place. 이렇게 바꾼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현만 한번 다시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야, 네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말 방금 했어. 내가 그말 하려고 했는데라고 하는 거. I was just about to say that. 그렇게 쉽게도 할수 있지만 어떻게도 할수 있다? You took the words right out of my mouth.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